삼손은 시작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죠. 누가 봐도 정말 출발이 남달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잉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거룩한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경건한 부모 밑에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낼 사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초월적인 힘까지 주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삼손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삼손이 넘어졌습니다. 돈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에 의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정욕에 넘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이 딤나의 여인으로부터 그리고 들릴라라는 여인으로부터 집요한 유혹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 이 딤나의 여인과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식 피로연 석상에서 생뚱맞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마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수수께끼 내용이 뭐죠? 수수께끼 내용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는요, 사실 삼손이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자기가 찢어 죽인 젊은 사자를 말하고 그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을 말하기 때문이죠. 근데 삼손은요, 수수께끼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수께끼에 내기를 걸었어요. 뭘 걸었습니까? 여러분, 겉옷 30벌과 배워 30벌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흘 동안 이 수수께끼 답을 알아맞추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알아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딤나의 여인을 찾아와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1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협박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깨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어. 깨어라는 말은 이 말이죠. 속이거나 유혹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남편을 유혹해서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는, 죽이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협박과 유혹은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탄을 무엇으로 비유하죠? 우는 사자로 비유하기도 하고 광명한 천사로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처음에는 거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우는 사자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포악한 방법으로 공격해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협박을 받은 이 삼손의 아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집요하게 삼손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통해서 지금 남편의 감정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않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자가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모르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는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삼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삼손은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욕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주고 말았어요. 17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이것을 보게 되면요, 남자는 뭐에 약하다고요? 눈물에 약합니다. 여자의 눈물에. 남자는 자고로 여자의 눈물에 약한 법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여자의 눈물에 약해서 결혼하신 분 많습니다. 예? 삼손은요, 여인의 눈물 앞에서, 사랑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 여인의 모습 앞에서 그 유혹 앞에 굴복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딤나의 여인으로부터만 집요한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도 집요한 유혹을 받습니다. 자, 삼손이 들릴라 여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방백들, 지도자들이 이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무슨 제안이냐면, 우리가 각각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가 은 1,100개를 줄 테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래의 제안을 받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드디어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바로 사사기 16장 6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삼손이 둘러댑니다. 뭐라고 둘러대냐면, 마르지 아니한 새 활 일곱 줄로 나를 결박하게 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봤더니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자 또다시 유혹을 하죠. 자, 사사기 1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으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그러자 삼손이 이번에는 이렇게 둘러대죠.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밧줄로 정말 결박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에 삼손이 그 실을 끊듯이 그 새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실패했죠. 근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유혹합니다. 자, 16장 13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러자 삼손은 이번은 이렇게 둘러대죠. 나의 머리털 가운데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게 되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삼손의 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 여인이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며 거짓말했다고 여러분, 삼손을 다그치기 시작했어. 여자들이 흔히 쓰는 전략이 뭐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사사기 16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하루도 며칠만이 아니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했다.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어? 어?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재촉하며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삼손이요, 이 마음이 번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시린의 비밀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아니면 들릴라의 요구대로 비밀을 발설할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했으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했겠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 딤나의 여인의 집요한 유혹 앞에 넘어졌어. 들릴레라고 하는 여인의 집요한 유혹 앞에 굴복을 당했어. 그러면 왜 삼손은 이 두 여인의 집요한 유혹 앞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이 두 여인의 배후에 블레셋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딤나의 여인의 눈물만 보았어요. 매일 자기 앞에서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만 보았지 그 여인의 배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사랑의 감정에 호소하며 날마다 그를 재촉하는 들릴레라고 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만 보았지 그 여인의 배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삼손은 여인들의 집요한 유혹에 넘어지고 난 이후에서야 그 유혹의 배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을 넘어뜨린 여인들의 집요한 유혹의 배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유혹의 배후에도 많은 경우에 어둠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남편이 외박하고 도박하는 것, 폭력을 일삼는 것, 계속적으로 사업에 실패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것, 자녀들이 부모를 욕하고 속이고 야동과 게임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 동성연애적 성향을 띄어가는 것, 가출을 일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현상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정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앞에 펼쳐진 현상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현상의 배후의 실체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영적 전쟁을 말할 때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상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주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알아야만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내 남편의 모습이 미운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로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미운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가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미워도 다시 한번 내 자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전쟁의 주적이 누군지를 알아요. 자, 우리는 이 두 여인의 집요한 유혹을 보면서 사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탄은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굉장히 집요한 자입니다. 게으른 자가 아니에요. 시편 83편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를 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조직적으로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동맹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도 군대의 조직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군대의 조직처럼 돼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요, 어떤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을 묵사발 만들기 위해서 서로 어때요?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동맹을 맺는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면 사탄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욥기 1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내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졸지도 않아요. 이놈은 졸지도 않아요. 여기저기 두루 돌아 다녀왔나이다.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왜?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탄은요, 여러분 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두루 돌아 다닌다는 거예요.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집요한지. 하나님께서 그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말해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애굽의 바로왕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시 뒤쫓아왔잖아요. 너희들을 놓아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구원 받았지만 나는 너희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탄의 집요함이에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는데요, 어떻게 어느 정도 유혹을 받은지 아세요? 창세기 3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거기 보게 되면 날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날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다고 유혹을 요청했어요. 유혹을 했어요. 동침하다고.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고 날마다입니다. 삼손을 넘어뜨리려는 여인들의 유혹이 집요했듯이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이 대단했듯이 세상의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도 여러분 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의 큰 영의 유혹을 이겨냈다고 해서, 한 번의 이성의 유혹을 이겨냈다고 해서, 한 번의 미스리의 유혹을 이겨냈다고 해서, 한 번의 물질의 유혹을 이겨냈다고 해서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마귀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을지라도 마귀는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서 떠났던 귀신이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것으로 돌아가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지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들어갈 때는요, 자기보다 더 사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열심을 가진 자입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열심을 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그 열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사탄의 열심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사탄보다 여러분 더 열심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바로 열심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이 뭐 열심을 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여러분 열심을 내세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찾아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7장 3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후에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 여러분, 또 하나님은 포로된 자기 백성을 내가 구하여 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성경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민족의 구원과 번영과 그리고 또 그 바벨론의 포로된 자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어요?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간사하고 깨가 많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다듬어져서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뭐 사실 우리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우리 중에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 나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과정과 동기는 우리 각 사람이 다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탄의 집요한 공격과 참소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부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밀가부를 한다는 것은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껍질이 섞인 밀에서 순수한 밀을 골라낸다고 하는 건 이것은 고도의 집중력과 정성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콩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고도의 정성과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이 밀가부르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고난이 없겠어요? 숱한 고난이 있죠.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열심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닥쳐와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오늘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해버리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박탈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당한 인생의 문제와 그 상황과 그 결과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열심도 대단합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낙망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